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이 오는 9월경 가시화될 전망입니다. 민선 측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인데요.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16일 어제 약 55억 원 규모의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출연금 제2회 추경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.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나아가 우리 경제 생태계 전반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. 이날 오후엔 법인 설립위원 8명이 참여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법인 설립위원회가 열렸는데요. 임원진 채용과 선임 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고 정관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.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 경제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9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권역별로 지원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단계에 걸쳐 관리해주는 방식으로 구상 중입니다. 또 경기지역화폐의 운영관리 등도 이곳에서 전담하게 됩니다.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.